안녕하세요. 지금 룸투어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려서 목도 좀 이상하고 꼬맹맹이 소리도 많이 나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아래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진짜 문캉 취향 100% 들어간 저의 룸투어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라란. 요런 느낌이에요. 예전 방에 비해서 나름 굉장히 많이 뭔가 사라지고 방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 안에 여기 이런 데 서랍장 안에 제가 엄청나게 뭘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것까지 싹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여기 공간이 제 침대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제그 인테리어 브이로그에서 봤던 나무 원목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창문이, 작은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협탁, 그리고 나무 올려둔 의자까지. 얘는 그냥 데코고요. 일부러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이런 비슷한 톤의 의자를 약간 인테리어 용으로 놨고요. 옆에는 또 협탁이 있어요. 협탁에는 저번에도 보셨을 것 같아서 많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나 요즘은 사실 습해서 가습기를 쓰진 않았는데 가습기에 저는 요런 뭐야 이거 오일 넣는 걸 좋아해서 갖가지 오일도 있고요. 립밤은 필수라 립밤도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를 보면 제가 한달 전까지만 해도 노랑이에 완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랑노랑한 뭔가 개나리스러운 요런 노랑색 이불에 안에도 완전 상콤한 요런 노랑색의 이불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커버도 좀 뭔가 레몬색. 화면에는 굉장히 초록빛이 많이 도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쨍한 노랑색이거든요. 약간 머스타드색? 저거는 에어컨인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꽤 많이 선선해져서 더 이상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덮개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냥 라크라메 하나 걸어놨고 그리고 이제 저의 약간 정성 가득한 공간? 저의 취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바로 요곳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아래에도 이렇게 삐뚤어졌냐? 따뜻한 베이지, 갈색깔의 이런 러그를 하나 깔아놨는데 이게 우선 좋은 게요. 먼지가 나지 않아요. 이게 엄청,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한 재질?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라서, 먼지가 덜 나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캔들들, 그다음에 쓰는 몇 가지 향수들,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설화수 캔들, 그다음에 여기도 캔들, 이거는 사실 태우지 않고 제가 장식용으로만 두는 거라서 그냥 요렇게 만년, 천년만년 두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여기로 가보면 제가 뭐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던 디올 어딕트 2, 그다음에 딥티크의 네롤리, 샤넬의 리비에라. 이것도 여름 필수템에서 보여드렸던 데오도란트고요. 그다음에 얘는 바디 오일인데 얘 정말 너무 좋아요. 얘는 사실 보면은 진짜 조금밖에 안 썼잖아요. 왜냐면 한두 방울만 섞어서 써도 진짜 바디가 되게 부드러워져서 얘 진짜 아주 좋아서 여기다 꺼내놓고 쓰고요. 얘는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조말론의 피오니앤 블러쉬.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제가 마켓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 셀럽분이 요거를 마켓을 하시길래 샀는데 이거는 바디 수플레라고 해서 바디 크림보다 조금 더 끈덕하고 리치한 그런 제형인데요. 이것도 향이 미쳤어요. 향도 너무 좋고 이거랑 바디 솔트를 같이 판매를 하셨는데 그 바디 솔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에겐 없어서는 안될 마샬 스피커랑 이것도 작은 스틱 캔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엄청나게 쑥쑥 자란 이제 곧 있으면 제 키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여인초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이, 그다음 요 아이,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세 개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테리어 샵이 스케치라는 인테리어 샵이 있는데요. 왜냐면 거기 달력이나 이런 카탈로그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얘가 카탈로그인데 보이나? 이런 뭔가 이 감성 넘치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잘라서 뒀고요. 요거랑 요거
이것도 다 스케치의 카탈로그에서 오려낸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들이 간당간당한 8월자 달력인데 이제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그래서 이거는 지나면 이제 9월달 걸로 바꿔서 여기다가 붙이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에릭 요한슨 전시를 얼마 전에 보러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뭔가 밝은 예쁜 분위기가 제 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여기 서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대부분 제가 안 뜯은 제품들이나 아니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모아둔 거거든요. 우선 여기는 쿠션. 쿠션 제품들. 이거는 리필들을 모아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제가 쓰는 제품들.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얘는 제가 좀 필요할 때마다 그날그날 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하고 싶은 피부 표현에 따라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공 눈물 그리고 헤어 제품들 뭐 머리끈, 그림 돌돌이, 뭐 핀 다양한 헤어 용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화분을 놓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병 밑에다가 두는 이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이거가 여러 장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두는 곳을 여기로 정해서 여기서 원할 때마다 빼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칸. 여기는 다 렌즈. 하나도 뜯지 않은 렌즈들이 이렇게 아주 쟁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짜란. 여기는 바디 제품들이나 부피가 뭔가 큰 애들이 많아요. 뭐 바디 제품들. 그리고 바디 워시들 아니면 제가 쓰지 않는 향수들 뭐 요런 애들 스펀지 여기는 다 스펀지구나 여기 뒤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아무튼 그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가장 밑에 칸은 마음이 평온해지는 저의 팔레트 구간입니다. 여기는 뭐 여기는 4구 팔레트부터 뭐 9구 뭐 12구 그리고 이런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한정판 컬렉션들까지 다 모아져 있는데요. 사실 맨날 쓰냐고 물어보면은 맨날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릴 수 없어. 이건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질려서 버리지 않는 한 그냥 소장하고 싶어서라도 얘네들은 데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맨 밑에 칸에는 한 번도 뭐 걸렸어. 다 스킨케어들인데요. 어떤 스킨케어냐 하면은 한 번도 쓰진 않았지만 테스트를 해야 되는 스킨케어들이에요. 한 20% 정도는 제가 쟁여둔 제품들이 여기 밑에 아마 깔려있을 거고 나머지는 제가 다 테스트를 하고 뭔가 써봐야 되는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습니다. 얼른 이걸 다 써봐서 사용감을 좀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제품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공간이 제가 거의 맨날 사는 공간. 뭐 작업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선 요거는 제가 그때 인테리어 브이로그에서 아마 이 의자를 조립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쿠션이 있는 이런 하얀색 의자인데 사실 여름에는 이런 쿠션 재질이 땀이 조금 허벅지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에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천을 예쁜 거를 사서 깔아줬었는데 얘도 스케치 제품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의자가 그냥 하얀색만 있다가 이렇게 뭔가 컬러가 입혀지니까 좀 더 독특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좋더라고요. 우선 이거는 21인치짜리 아이백. 이거 없이 절대 살 수 없어요. 여기는 뭐 제가 이런 거 메모하거나 아니면 다이어리 적거나 할 때 필요한 몇 가지만 담아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메모리 카드 아니면은 외장하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얘는 요 메모장이 들어있고 제가 아무래도 작업 오래 하다 보면은 뭐가 다 건조해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눈도 건조해지면 인공눈물 넣어야 되고 입술 건조하면 발라야 되고 또 손도 건조해지면 핸드크림도 필요하고 이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놨고요. 우선 벽에 있는 요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도 그렇고 패턴?
사진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자연의 풍경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금 칙칙한 느낌보다는 밝은 느낌의 이런 컬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제 친한 동생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영리라고 제가 인스타 아이디도 밑에 적어둘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시 열었을 때 저한테 줬던 엽서? 그게 두 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없고 이렇게 세 개만 있었을 때는 뭔가 너무 다 같은 느낌이라서 살짝 지루한가 싶었는데 이렇게 통통 튀는 그림 두 개가 합쳐지니까 벽이 좀 더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아주 괴물같이 자라나고 있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화장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저만의 방식대로 좀 배열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서랍장의 첫 번째 칸은 제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제 제품들. 그러니까 보통 다 신상이라서 제가 빨리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제 대충 파악을 해서 좋으면 영상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별로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둬야 되는 그런 신상품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는 전부 다 싱글 섀도우들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브랜드별로 저는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보기 편해서 몰라카, 클리오, 바비 브라운. 여기는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페리페라, 뭐 메이크업 포레버. 저기 뒤에는 머지도 보이네요. 에스쁘아도 있고. 뭔가 투명한 애들끼리 정리를 한 게 딱 보이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확실히 보기가 편하죠? 아, 여기는 뭐 있었는지 저도 까먹었어요. 잘 안 쓰는 구간이기도 하고 속눈썹만 모아둔다라서 그냥 얘는 가끔씩만 열어보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 제가 또 되게 애정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 왜냐면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저는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선 여기 위에 식물들은 옛날에 인테리어 브이로그에서 보셨던 애들이랑 거의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곧 있으면 여기 닿을 것 같아요, 붓들에.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 이 의자는 사실 제가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여기다 방석을 하나 깔고 여기 묶는 용? 이런 의자용 방석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여기 밑에 매듭 짓는? 그래서 방석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영상 찍고 나면 엉덩이가 부셔질 것 같아. 여기 오른쪽에는 이 작은 박스는 이제 카메라, 뭐 배터리나 아니면은 삼각대 그리고 저의 카메라들 렌즈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 큰 데는 이제 헤어 용품들 드라이기 그리고 고데기도 종류별로 안에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릴 것도 엄청 많죠. 우선 여기 왼쪽 투명한 박스 이거는 무지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렇게 무거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무거운지 여기 밑에 공간 없이 아주 딱 내려와 앉아있는 거 보이죠? 이런 데는 이제 공간이 조금 보이는데 이런 데는 다 내려앉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냥 쓸만하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바구니 안에 있는 건 쿠션들인데 어떤 쿠션이냐 하면 데일리거나 아니면 새로 써봐야 되는 쿠션이라서 지금 막 뜯은 쿠션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릴리바이레드 너무 괜찮아서 이 쿠션 요즘 데일리로 자주 쓰고 있고요. 아비브랑 그 다음에 콘시크 요 제품들은 둘 다 신상이라서 어떤 느낌인지 한 번만 써보고 쿠션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한 일주일 정도 얘네들은 테스트 기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칸은 약간 필수품들 아니면은 제가 자주 써야 하는 립들 그런 것만 넣어놨어요. 이런 헤어스틱 이런 것들은 진짜 자주 쓰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다 두고 있고요. 이 립스틱이나 이런 펄들 이런 애들은 다 제가 데일리로 조금 자주 사용하고 싶어서 좀 눈에 보이게 꺼내놨고 여기는 솜이랑 면봉. 제가 브러쉬를 다섯 통이나 두고 썼는데 진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줄이고 줄여서 세 통으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이 통은 스펀지를 담아두는 통이에요. 아무래도 스펀지는 이제 먼지가 많이 닿으면 뭐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담아두고 있고요. 그 다음 휴지 필수죠. 라탄 바구니로 휴지 꽉을 가렸고 맨 오른쪽은 이제 제가 매일 쓰는 스킨케어 존.
여긴 아무튼 패드, 토너, 클렌징, 크림, 뭐 에센스, 헤어, 아이크림, 미스트 등등 제가 진짜 거의 매일 쓰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까지 필요할까 싶은데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는 저번이랑 똑같은 요렇게 거울이,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일로 가면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과 서랍장 사이에는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벽에다가 꽃꽃핀 달아서 투명한 저 화병을 달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아이비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저거 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옆으로 와보면 저는 서랍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구찌 립스틱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 립스틱 포장지였어요. 구찌 거일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고요. 그다음 이 서랍장을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것도 옛날이랑 거의 크게 변화는 없을 텐데 우선 제가 아끼는 액세서리들을 여기 다 넣어놨고요. 앞에 쪽은 다 목걸이고요. 여기 뒤에는 뭐 팔찌, 아니면 좀 특이한 목걸이들 다 여기에다가 놨어요. 반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사랑 귀걸이들. 귀걸이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한번 정리할 때가 온것 같아요. 조만간 정리를 해야겠어. 여기는 학용품이나 뭐 스티커, 줄자, 요런 거 놨고요. 여기는 모조리 다 선글라스. 그리고 여기는 정리함들이에요. 이제 뭔가 필요, 정리를 또 해야 될때 여기서 꺼냈으면 될것 같고, 맨 밑에는 제가 그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다이어리들과 편지, 사진, 그런 거를 모아둔, 곳입니다. 아주 보물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메인이라면 메인이죠. 짜라란. 따라란. 와, 너무 뿌듯해. 저 이거 하고 진짜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날도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선 맨 위칸은 립스틱들. 요것도 저는 브랜드별로 모으는 걸 좋아해서 모두 다 같은 브랜드끼리 요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정리할 때만 해도 내가 절대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허황된 꿈 같아서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벌써 여기에 보면은 립스틱 통을 또 하나 꺼냈어요. 또 생기기 시작해서 고민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바로 밑에 두 번째 칸은 다 블러셔들이고요. 이것도 나름 브랜드끼리 모았는데 아무래도 블러셔는 브랜드끼리 모으지는 않고 예쁜 컬러를 사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립과 블러셔가 한 곳에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샷이에요. 이제 여긴 저의 2군 스킨케어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뭐 갑자기 여드름이 났다. 그래서 여드름 케어 루틴으로 바꿔야 할 때, 혹은 뭐 특수 케어가 필요한 그런 뭐 피지 케어 아니면 모공 케어 그럴 때 특별히 쓰는 2군들이고요. 얘네들은 하나도 뜯지 않은 메이크업 제품들. 아까 저 마지막 서랍이 한 번도 뜯지 않은 스킨케어 제품들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한 번도 뜯지 않은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테스트를 얼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도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놨는데, 그래도 많죠? 바로 왼쪽. 이것도 무지에서 구매한 깔끔한 그런 수납장인데, 우선 여기는 다 하이라이터들이고요. 아니면, 컨투어링 제품들, 쉐이딩 제품들. 그런 걸 넣어놨고, 여기는 컨실러, 여기는 아이라이너나 뒤에 리퀴드 펄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브로우 제품들. 그다음에 얘네들은 마스카라. 그리고 얘는 프라이머들. 그다음 마지막 여기도 리퀴드 제품이랑 뷰러. 요렇게 최대한 제가 쓸만한 애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나름. 여기는 뭐 아이패드 박스나 핸드폰 박스 아니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 이런 전자기기들 그런 거 놨고요. 여기 왼쪽에는 네일이나 아니면은 일회용 제품들 뭐 여행 갈때 필요한 제품들을 놨고 뭐 전구 나가면 바꿔야 되는 전구들 그런 거 놨고요. 여기는 솜들이나 이제 면봉들을 쟁여놓은 것이고요. 아니면 여행 다닐 때 필요한 이런 작은 통들
패드통이나 크림통 이런 것들을 네,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는 뭔가 잡동사니가 있는데 벽에다가 이제 달아야 되는 핀들 아니면 뭐 콘센트 이런 게 있고 여기 왼쪽에는 파우치들 이렇게 쫙 정리해서 놨고요. 여기는 뭐 각가지 선들 필요한 코드들 이 안에 넣어놨고 아 여기는 제 게 아니라서 패스를 할게요. 와씨 엄청 길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레스룸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스케치 가서 길이 재서 짜온 커튼이고요. 너무 이쪽 벽이 쎄하얘서 여기까지 너무 무지의 색상이면 좀 안 예쁠 것 같더라고요. 블루색 그런 패턴에 잔잔한 꽃이 들어간 커튼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짜라란. 우선 바닥에는 많이 보셨을 것 같지만 러쉬 목욕 제품들 베스밤 같은 게 여기에 쫙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들도 물론 다 화장품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다 렌즈. 얘네들은 2주짜리나 한 달짜리 제품들이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일회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팩들이 엄청 즐비해 있고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비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또 필요하면은 새롭게 채울 그런 수납, 빈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약간 밀어내면 이렇게 가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는 다 가방들이고요. 여기 맨 밑에는 더스트백을 씌워놔야지 좋은 가방들? 뭐 모든 가방이 그렇겠지만 더덕 모양이 망가지면 안 되는 애들을 여기다 놨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은 이제 촬영 장비들이 있어요. 작게는 배터리부터 뭐 렌즈, 그리고 삼각대, 그다음에 조명까지 이렇게 있고요. 저기 위에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큼지막한 것들이 다 저기 위로 올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행 베개 아니면 카메라 가방 저런 것들. 이 안에 공간은 너무 많이 보셨죠 이제. 사실 여기가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난 얘네들을 색깔별로 놔야지 하고 막 하양색은 하양색끼리 파랑색은 파랑색끼리 이렇게 해놓다가 지금은 포기했어요. 너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빼곡하게 쌓아가면서 뭔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느낌이 심각하게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옷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 안에는 이제 속옷들이나 양말, 뭐 비키니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저기는 제가 옛날에 입던 교복들 뭐 아니면 뮤지컬 때 입었던 뭐 코스프레 옷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룸투어가 다 끝났는데요. 저 거의 한 30분, 40분 내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걸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또 약간 고민이 되는데 왜냐면 중간에 끊는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가 약간 힘들 것 같지만 한번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실 물건 작게 작게 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언가 방을 꾸며나가고 이제 그만 더 물건을 사드려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인테리어 브이로그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보여드린 거 외에도 뭐 인테리어 방법이나 뭐 다른 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